자, 영국 시민혁명,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예요. 1번 볼게요.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청교도 혁명에. 자, 여기 보면 전개가 나왔죠. 청교도 혁명, 그죠?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하죠. 그죠?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승인을 하고요. 의회가 해산되고 무력 탄압하고요. 찰스 1세의 의회 소집이 있고요. 의회파랑 왕당파랑 내전을 합니다. 그죠? 의회파가 승리하고, 그죠? 찰스 1세가 처형당합니다. 자, 답은 맨 처음에 제임스 청교도 탄압이 맨 처음이죠. 얘가 1번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의회의 권리청원 제출, 이거죠. 권리청원 제출. 그 다음에 내전이 발생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처형하고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죠. 답은 5번입니다. 명예혁명인데요. 옳은 것만 골라라. 명예혁명, 옳은 것만 골라라. 명예혁명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어요. 맞아요. 의회가 권리장전을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았어요. 메리와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해야 했어요. 명예혁명이에요. 그죠? 혁명과정에서 크로멜이 니은은 청교도 혁명에 대한 거예요.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은 유혈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처형 이런 게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명예혁명인 거야. 답은 그죠? 4번이었어요.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선 배경이 아닌 것은 일단 철과 석탄 지하자원이 풍부했어요. 모직물 공업이 발달해서 돈을 모았죠. 교통이 발달했고요.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 결국은 뭐예요? 노동력이 인클로저 운동 결과 그죠? 노동력이 풍부해졌어요. 그렇죠? 왜 인클로저 운동 뭐였죠? 옆에 한번 다시 볼게요. 울타리를 쳐요. 사유지로 만드는 운동인데요. 이때 농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그죠? 노동자가 되는데 그죠? 노동력이 결론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해진 거예요. 그죠? 답은 5번이에요. 그죠? 이게 3번. 여기 답이 보이네.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 변화인데요. 틀린 것은 3번이래요. 산업혁명 결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됐어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노동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농업 중심 사회로 바뀐 거는 아니죠. 그 다음 문제 넘기세요. 청교도 혁명인데요. 옳은 거두 개만 골라보래요. 자, 젠트리와 청교도 혁명 결과 젠트리와 시민 계급이 성장하였어요.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배경이죠. 미안해요. 배경. 전제 정치를 강화했어요.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가. 그죠? 아까 배경 볼게요. 젠트리와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전제 정치를 했어요. 청교도를 탄압하고 의회 무시한 게 청교도 혁명의 배경이에요. 의회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에 저항하면서 의회파랑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 그죠? 권리청원 승인 나의 찰스 1세가 권리청원 승인 후에 그죠? 의회를 해산하면서 무력으로 탄압했어요. 그죠? 내전이 일어났어요. 크로메리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하고 공화정이 수립된 다음에 그죠? 크로메리 그죠? 크로메리 항해법을 만든 거예요. 항해법을 크로메리 만든 거예요. 공화정이 수립되고 크로메리 만든 거예요. 크롬웰이 그죠? 크로메리 만든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 다음 사건이 영국 사회에 끼친 영향.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신교도였던 그의 딸 메리와 그 윌리엄 3세를 뭐예요? 공동왕으로 추대했어요. 명예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공동왕은 명예혁명이에요. 명예혁명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 중심에 명예혁명 결과 입헌군주제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가 안정돼요. 상공업 발달의 분위기가 마련되었어요. 답은 4번이에요. 제시된 내용은 명예혁명이다.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일단 명예혁명은 그두 가지. 가로넣기.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 이후 뭐예요? 공화정이죠. 공화정이 수립되었으며 명예혁명 이후에는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 답은 4번. 틀린 것을 골라내요. 틀린 것을 골라내요. 산업혁명은 기계 발명과 기술혁 신호로 인한 경제와 사회의 큰 변화로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영국으로 할까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주력 분야는 면직물공업. 존 케이가 나는 북을 발견하였고 이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면서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인데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이에요. 옳은 거. 산업화가 가속되었죠. 증기기관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답은 4번 갑시다. 좀 빨리 할게요. 시험 기간이라서. 유럽 각국의 산업혁명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요. 프랑스 가장 먼저, 이건 아니죠. 영국이겠죠. 그죠? 영국이에요. 정부 주도로 급속하게 산업화를 이룬 거 이거 맞아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죠. 러시아예요. 러시아. 석탄 생산지의 북동부 지역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은 프랑스예요. 프랑스. 남북 전쟁은 미국에서 일어났죠. 미국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답은 2번이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 볼게요.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었어요.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세운 자본가랑 자신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를 두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죠. 1번이네요. 다음 내용과 관련해서 산업혁명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갈 수 있는 탄광 속에서 노동자들은 하루에 이따만큼씩 쉴새 없이 일했어요. 이러다 내려앉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무작위 죽었겠지? 그지? 안 봐도 뻔해요. 제시된 그림은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여준다.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했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 지금 근로기준법 같은 거 생성 저기 만들어지기 전에 그제 한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최악이야. 이거 뭐. 자,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게. 부정적인 결과는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중요한 건 낮은 임금이죠.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받았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이걸 노동 문제라고 그래요. 노동 문제가 발생했어요. 10번 가도록 할게요. 영국에서 항해법인데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소래요. 항해법 옳은 거. 영국의 대외 무역 확대에 기여한 거는 맞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중개 무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맞아요. 답은 3번이에요. 항해법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의 상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영국이나 상품 생산국의 선박으로만 수송할 것을 규정한 법이에요. 잠깐 보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자. 가나, 자유방임주의랑 사회주의 사상이 나타났어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답부터 할게요.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 자유방임주의는 애덤 스미스예요. 그죠? 자,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한 거는 나로 바꿔야 되겠죠. 사회주의.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옹호했어요.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바꿔야 돼요? 자본가로 바꿔야 되겠죠. 뭐 그 정도 보자. 그 다음이 4-2 여기에는 프랑스 혁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빈체제가 나오고요. 자유주의가 확산돼요.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 7월 혁명, 2월 혁명 보이고요. 뭐 이 정도 봐요.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일어난 순서대로 우리 순서 문제는 몇 개가 나오겠죠? 그죠? 각 학교마다. 일단, 갑시다.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국민의회가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공회가 공화정을 수립하고요.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실시합니다. 답은 5번 갑니다.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말이 좀 그렇죠. 그죠? 이거를 좀 하나하나 요거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치? 좀 잘 정리를 해야 돼. 알겠죠? 특히 잘 정리하세요. 프랑스 혁명. 자,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일어난 일 골라라.
빈체제가 성립됐어요. 일단 그 다음에 유럽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일단 3번 답을 갑시다. 읽어볼게요.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을 통해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이 유럽 각국에 전파되었어요. 나폴레옹 몰락 이후 전후 처리를 위해서 또빈 회의가 개최되었어요. 그죠? 답은 결론은 그죠? 빈 체제가 성립되고 이게 된거 니은 디귿이 중요하네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프랑스의 2월 혁명가하고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의 공통점이 뭐냐? 차티스트 하면 노동자들 생각나죠? 답은 2번 갑니다. 2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의 활동으로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철과 피다. 이거 뭐예요? 그죠?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의 수상이에요, 비스마르크. 자, 답은 4번이에요.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를 격파하고 독일을 통일하였습니다. 자, 풍자화의 배경이 된 프랑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틀린 것은 이 신분에 대한 문제죠, 그죠? 신분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3번이에요. 볼게요. 경제적 특권을 누린 것은 1신분하고 2신분이에요. 제시된 3신분은 이 사람이죠. 그죠? 세금도 부담하고 정치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3신분이에요. 답은 3신분. 1조, 2조, 3조예요. 이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두개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프랑스 혁명 때 발표한 뭐예요? 인권 선언이에요, 인권 선언이에요, 요건 인권 선언.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그죠? 자유평등, 국민주권 등 프랑스 혁명의 기본 이념이요. 프랑스 혁명은 계몽 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중 국민 공회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그죠? 공화정을 수립하고 루이 16세를 추행했어요. 어디냐? 공회 시기예요. 국민 공화정을 수립하고요. 루이 16세를 처형했어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실시. 그죠? 반혁명 세력을 채용했어요. 공안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공포정치에 대한 반발로 이 사람이 처형됐어요. 총재정부가 수립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왜 자꾸 나폴레옹 술이 생각나냐? 옛날에 그싼술 있었는데. 그죠? 그림 속의 인물은 프랑스의 정복전쟁에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를 물리치고 유럽 대륙을 장악했어요. 틀린 것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죠. 국민투표의 황제가 됐죠. 중앙집권적 행정제도를 마련했죠. 4번이요.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반영한 법전을 편찬하였죠. 이건 틀렸어요.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총재 정 이게 바뀐 거야? 이게 통령이야. 통령 정부로 수립해. 알았지?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틀린 것은 어휴. 나폴레옹은 대외 전쟁을 계속해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어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이를 어기자 대규모 원정에 나섰으나 실패했어요. 러시아죠, 러시아가 답은 3번이에요. 유럽 연합군에게 패배한 뒤 몰락했어요.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어요. 빈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유럽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그저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고 한거 맞죠? 한번 요거 볼게요. 빈 체제는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의 주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랑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어요. 빈 체제가. 그죠? 프랑스 샤를 10세가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자 파리 시민들이 뭐가 맞을까요? 7월, 2월 헷갈리죠. 7월 혁명을 일으켜서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하고 이건 눈으로 다 보면 7월 혁명 결과 입헌 군주제가 수립됐어요.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했어요. 2월 혁명이 프랑스와 주변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학생. 2월 혁명이에요. 2월 혁명. 우리가 보는 건 2월 혁명이에요. 일단 답부터 말할게요. 나영이랑 현정이에요. 공화정이 수립됐어요. 2월 혁명. 메테르니히가 추방됐어요. 빈 체제가 붕괴됐어요. 빈 체제가 붕괴됐어요. 앞에 한번 보세요. 이월령 공화정이 수립됐어요. 빈 체제가 붕괴됐어요. 알았죠? 19세기 영국에서 전개된 자유주의 운동인데요.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래요. 영국에서 전개된 자유주의 운동인데, 공장법을 제정해서 아동과 여성의 노동 시간을 제한했어요. 카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어 종교의 자유가 인정됐어요.
한번 볼게요. 영국의 자유주의. 볼까? 여기 있다.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이 폐지됐어요. 공장법이 만들어졌어요. 어린이랑 부녀자의 노동 시간을 제한한 게 적어요. 1차 선거법이 개정됐어요. 차티스트 운동. 이건 실패했어요.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했어요. 노동자들의 선거권 그거요. 근데 나중에는 노동자 계층까지 확대되게 돼요. 나중에는. 자유주의 경제체제 확립. 곡물법과 항해법이 폐지됐어요. 곡물법은 국내 지주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곡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법이 곡물법이래요.